지난 국감 파행으로 연기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6일 열렸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자리에서 지상파 재송신 등 방송업계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첨예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중론입니다. 윤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와 위성 방송 사업자가 재송신료 갈등으로 지상파 방송 공급이 중단될 사태에 이르자 방통위는 지상파에 한시적으로 방송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방송 유지 명령권은 두 번 정도 내릴 수 있을 뿐인데 시일이 지나면 원래의 갈등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며 방통위의 직권 조정 같은 근원적인 제도를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시청권 침해가 예상될 경우 직권 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의 보편적인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는 그 지상파 사업자하고 그를 중개하는 뭐 케이블이나 뭐 이런 등등하고 분쟁에 시청자의 시청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저도 법안 심의할 때 방통위 이런 권한들이 그 부여가 되도록 조금 나설 테니까 방통위도 재추진을 좀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치정 아주 유지 얘기 있는 그 기간 내에 가능하면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시키도록 해가지고 직권은 안 되니까 접수시키도록 해가지고 분쟁조정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과 현실이 모순되는 행태도 지적됐습니다.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 등은 방송법 시행령상 의무 전송 채널로 지정돼 있는데 유료 방송에 의무적으로 송출되는 채널들에 대한 거래 대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소들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부가 의무 전송하라 해서 의무 전송 해줬더니 돈 내라. 돈 내는데 얼마 낼까요? 했더니 너들끼리 와서 계산해라. 이거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법에서 이 사람의 프로그램은 무조건 너는 전송해라. 그런데 전송하고서 돈 내라. 이런 법 규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뭐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의무 운영 채널로 된 것을 포기하거나 그래서 SOD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의무 운영 채널로 됐으면은 프로그램 사용료 받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것이 합리적인 법 해석이라고 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 대가 문제를 둘러싼 갈등 요소 가운데 유료 방송이 지상파에 지급하고 있는 재송신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방송사하고 유료 방송사업자, 종편들 전송사업자들하고 금액이 280원, 360원, 380원, 410원 동일하게 쫙 나가거든요. 단가가. 네. 그렇다면 이것은 프로그램 제공자인 방송사와 프로그램 전송자인 SOS간에 가격 협상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담합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담합으로 봐야 되죠. 네. 담합을 해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거나 아니면 방송통신에서 이런 담합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사기 때문에 네. 특별한 위치에 법을 벗어나 특별한 위치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방송법상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예, 예. 여부인데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근데 예, 그 방송법상에는 담합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합의 문제가 된다면 이제 공정거래법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문제 질서 확립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통위가 할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문제에 접근하게 할 것인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종합국감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거래대가의 원칙 확립과 방송시장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8BSB와 같은 국민복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재송신료 이제 그 가이드라인 지금 이렇게 다음 주나 빠르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지금 논의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 케이블 업계에서 지금 8VSB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복지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가이드라인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일정 부분 그래도 고려할 만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여지가 없는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시죠. 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상파 재송송 문제를 가지고 상당시간 분쟁이 되어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면 지금 MBC나 SBS 같은 경우 이런 방송들은 그래도 그나마 광고를 좀 하고 있죠. 네. KBS 1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라고 그래서 아마 수신료가 좀 2,500원일 거예요. 네, 그죠? 그 30년이 넘었죠. 네, 33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유해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연루가 돼서 지금 우리 유령방송과 이 재송 전송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서 다양한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아마 이해관계에 따라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논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예. 어느 한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잘 조정이 되고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손해가 갑니다. 시청권 침해를 받게 되고 손해보는 건 국민입니다. 방송업계를 둘러싼 첨예한 이슈들은 오는 13일과 1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금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CNB 뉴스 윤병철입니다.